러프 크래프스 이그니어스 리퍼 1. 이 바이크 베이스가 뭐야? 러프 크래프트 윈스턴 예가 보여준 트래커 스타일의 까만 커스텀 바이크는 한눈에 베이스 모델을 알기 어려웠다. 러프크래프트 윈스턴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커스텀 빌더다. 대만은 의외로 국내보다 대형 모터사이클 커스텀의 규제가 많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다. 대만에서는 자르고 용접하지 않는 볼트, 온 방식의 커스텀을 주로 하고 있다. 윈스턴은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새로운 커스텀 바이크 이그니어스 리퍼는 두카티 하이퍼 무타드 939를 최근 유행하는 트래커로 변신시킨 것이다. 여기에 17인치 온로드 휠과 타이어를 장착해 도로에 최적화시키고 스트리트 트래커라고 정의했다. 전면에는 카본 파이버 재킷, 플레이트에 고소 KOSO 프로젝션 램프를 사용한다. 계기반은 순정 제품을 사용해 연료 탱크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스타일로 꾸미게 된 계기가 재밌다. 바이크의 오너는 하이퍼 모타드에 반해서 구매했지만 막상 타이페이 시내에 막히는 도로에서 달려보니 870mm의 높은 시트고가 큰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하지만 업라이트 포지션 주행 스타일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에게 작업을 의뢰할 때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높이를 낮추고 새로운 스타일로 주문했다고 한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가와사키 ZZR1400용 올렌즈 FRGT207 모델을 사용했다. 리어쇼크는 올렌즈 하이퍼모타드 제품을 커스텀해서 12mm 줄였다. 엔진과 서브프레임, 스윙암 등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순정을 그대로 사용했고 서브프레임은 원오프로 제작한 것이다. 프리미엄 파츠들로 특별해지다. 러프크래프트는 퍼포먼스 향상과 디자인 카리스마를 위해 카본 섬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그니어스 리퍼에도 프론트 플레이트와 연료 탱크 커버, 시트 카울 등 전반에 카본 섬유를 사용했다. 휠은 BST 카본 파이버를 사용했고 독특한 디자인의 리어 카울은 스페인 BOTTPOWERE 뷰엘 XB12용으로 만든 트래커 키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좌 BST가 선보인 최신의 래피드 트래카본 휠을 장착했다. 5. 미니멀한 방향 지시 등 겸 브레이크 등은 리조마 레제라 LED 제품을 사용했다. 좌베링거 마스터 실린더에 CNC 레이싱의 러프크래프트 전용 배틀가드가 장착되었다. 5. 파트 파워 XR1 트래커 테일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렘보 대신 베링거 제품을 사용한다. 베링거는 러프크래프트의 파트너 브랜드로 오랜 시간 협업을 진행하며 러프크래프트 전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품질 절삭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CNC 레이싱 트리플 클램프와 배틀가드 핸들과 홀더 등을 사용해 장착했다. 역시 일부 제품은 러프크래프트 전용 모델이다.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간 시트는 러프크래프트와 협업으로 더 유명해진 킹스맨 시트 작품이다.
아름답게 또아리를 든 매니폴드는 트론 레이싱, 소음기는 SC 프로젝트 제품이다. 정교한 디자인의 절삭 푸패그는 AEM 팩토리 제품, 정교한 용접 비드와 티타늄의 오묘한 컬러, 마치 뱀이 또아리 든 것 같은 굴곡이. 매력적인 베개 시스템은 트론 레이싱에서 제작한 매니폴드에 SC 프로젝트 소음기를 조합했다. 이렇듯 러브크래프트는 다양한 브랜드 협업을 통해 단순한 커스텀 바이크 작업을 넘어 브랜드 사이에서 콘셉트 모델과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